뭐, 막연히, 이, 소수력 발전이, 이, 뭐, 진행된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아주 상급 법원에서 승소까지 해서, 이제 시행 직전 단계에 왔다는 얘기를 듣고, 우리 이장님들이 큰 걱정을 하시는 모습을 보고, 그 이장님들의 문제이기도 하고, 우리 생태마을의 문제이기도 하고, 또 평창이라는 이 기가 막힌 아름다운 지역의 문제이기도 해서 제가 여러 가지 좀 조사를 좀 해봐갖고 공감대를 형성하고 싶어서 이 심포지움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우선 저도 이번에 이 사실은 처음 알았어요. 평창 도더니는 구석기 시대에 유적물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그래갖고 97년 광원 고고학 연구소에서 발굴을 했는데 도돈리에서 단면 찍게, 그러니까 이 뗀 석기라고 이렇게 돌을 떼내갖고 하는 요런 식의 완전 구석기 시대에 단면 찍게, 주먹, 대패, 망칠도, 글게, 밀게, 찌르게, 뭐 몸돌까지 지금 발굴이 되는 지역입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이 도돈리는 한민족이 한반도에서 살면서부터 자리 잡고 살던 기가 막힌 명당짜리라는 거죠. 명당짜리이기 때문에 구석기 시대부터 이 지역에 우리 민족이 살던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냥 뭐 그냥 중간에 뭐 개발된 신도시가 아니고 우리 한반도 역사와 함께 해온 곳이 도돈이에요. 대단한 니가 도돈입니다. 도돈에서 오신 분들 대단한 데서 살고 계신 거예요, 지금. 다음. 네, 그 한민족이 한반도 정착 초기부터 했는데 평창읍에는 30기가 넘는 고인돌이 발견됐습니다. 또 종부리, 하리, 도돈리의 신석기, 청동기 유물을 지금 계속 발굴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2004년 강원대학교 박물관에서 실시한 문화재 조사 중에 신석기 시대 거가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를 보면은 이 엿자에 이러한 주거지 모습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발굴들은 문화적 가치로는 이건 뭐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거죠. 특별히 천동리, 우리 생태마을 앞에 보이는 천동리는 철기 시대 유물까지나, 그러니까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청동기 시대, 철기 시대, 이 모든 시대에 다 유물이 있는 지역이 천동리, 응암리, 마지리, 도돈리입니다. 그래서 상당한 우리 그 문화적인 가치가 굉장히 인류 문화적인 가치가 굉장히 높은 지역이죠. 예. 그런데 저는 이 이야기부터는 지금 제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우리 생태마을 건너편에 천동리에 김삿갓 방랑시인 아들이 김육균 씨인데 거기서 훈장을 했다고 그래요. 훈장을 하고 우리 거기에 그이 섭다리가 있었는데 겨울에 워낙 그 술을 좋아하셔갖고 우리 그 생태마을이 있는 자리가 옛날에 주막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그 주막에서 술 먹고 건너가다가 떨어져서 이제 세상을 떠났다고 그렇게 전승이 있어요. 근데 언젠가 한번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그래갖고 가갖고 함에다가 이걸 보고 온 증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게 아마 김삿갓 묘가 아닐까. 그래서 지금 이건 김익균 씨의 묘고 이건 김병현 김삿갓 묘로 추정을 하는데 아직도 그걸 판묘를 못 해봤어요. 만약에 이게 판묘가 돼갖고 아버지 김병현 김삿갓의 묘라고만 된다면은 제가 보기에는 천동리는 이게 진짜 뭐이 굉장한 가치가 있는 거죠. 다음 넘겨보세요. 임진왜란 때 천동리 응암굴에서 전투를 벌이다가 전사한 지삼 장군 사당도 있고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은 군수 권두문 부인 강소사 부인이 정조를 지키기 위해서 투신한 정계산. 정계산 전에는 절계산이었죠. 절계산이었는데 임진왜란 때
그 강수사 부인의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름을 절개산으로 바꿨죠. 그런데 그 안에 지금 들어있는 이 이야기가 너무너무 소중한 이야기가 많죠. 그런데 소수력 발전소가 평창강 물을 발전용 수량으로 사용하는 순간 말로 표현할 길도 없고 앞으로도 개발할 여지가 무한한 천동리, 도돈리, 응암리, 마지리는 죽음의 땅으로 변할 겁니다. 역사와 문화의 공간으로 평창의 보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특별히 평창 남부 지역은 굉장히 낙후된 지역으로 평창에서도 많은 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죠. 근데 요 지역에 요런 뭐 문화적인 또 역사적인 가치, 이 기가 막힌 거를 저는 생태마을 처음 들어왔을 때 우리 수원에 있는 많은 신부들이 누가 거기까지 가느냐고 많이 반대했어요. 근데 지금 1년 한 5만 명 정도가 다녀가거든요. 전국에서. 전국에서만 오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오면서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특히 그 이민 떠나다가 고향 생각이 나갖고 한국에 들른 분들이 이제 뭐 형제 친척 다 죽고 아무도 없으니까 어디로 오느냐면 평창으로 와요. 제가 있는 데를.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말이 신부님,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걸 여기 와서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름다운 하여튼 그 가치가 너무너무 높은 이 지역을 우리가 지금 잃어버리고 있는 거 아닌가. 특별히 김삿갓면은 확인도 안 된 상태로 영월로 김삿갓면을 빼앗긴 상태에 있죠. 예, 다음 넘겨보세요. 이 메밀, 제가 하나 재미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호석 선생님의 메밀꽃 필 무렵이 뭐 문화적인 또 가을에 뭐 메밀꽃 행사할 때 뭐 100만 명이 오니 굉장한 지역 경제에도 도움을 주죠. 근데 참 재미난 얘기가 있어요.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에 어머니 유골과 합장했어요. 이효석 선생님 묘를. 근데 72년에 영동고속도로 건설로 용평면 고속도로변으로 이장을 했어요. 근데 이제 98년도에 영동고속도로 확장한다고 계속 진부에다가 평창에다가 옮겨가라고. 근데 안 옮겨갔어요. 그래갖고 어디로 옮겨갔느냐 하면은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동화경목공원으로 옮겨갔어요. 자손들이.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이효석 생가 옆에 봉평에 이효석 선생의 묘가 있다면은 지금의 그러한 효과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많은 작가들의 묘가 있는 곳은 제가 뭐 외국에도 많이 나가지만은 그 문화적인 가치는 상상도 못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 이 소설가의 위대함을 몰랐던 봉평, 소설의 주무대인 봉평만 주무대가 아니라 뭐 제 느낌에는 제천에서 평창으로 오고 평창에서 봉평으로 가려면은 분명히 그 마지리, 지금 천동리에 저 나루토라고 있는 그곳을 분명히 지나갔을 텐데 그러한 모든, 그래서 한비아 씨가 이 한국의 아름다운 길 중에 하나가 주천서부터 평창강 거기를 아름다운 길로 소개를 하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하여튼 저는 천둥리, 응암리, 마지리, 도돈리는 무한한 문화적 가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문화적 가치 다음에 따라오는 건 경제적 가치예요. 그런 것들을 충분히 누릴 수 있고 얼마든지 이야기를, 스토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인데 그걸 그냥 묻혀두는 것도 아까운데 이제 그거를 죽이게 생긴 것 때문에 안타까운 거죠. 자, 이 보시면은 이게 평창강입니다. 여기서 막아갖고 마지리로 떨어뜨리, 그러니까 도돈리로 떨어뜨리는 거죠. 그러면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3톤의 물이 평상시에 흐르는데 2톤의 물을 쓰겠다는 거예요. 2톤의 물을. 그럼 여기 이 3km 정도 되는 이 길에는 강의 개념은 없어지는 거예요. 강의 개념은 없어지고 여기 천둥리, 그 다음에 응암리, 마지리, 도돈리, 여기는 옛날에는 물 때문에 위아래 논 주인하고 서로 칼부림 하듯이 그런 현상이 제 눈에는 분명히 벌어질 것 같아요. 넘겨보세요. 그래서 만약에 소수력 발전을 하겠다고 요 강을 막아버린다면
요 강을 막아버린다면은 이 천동이 여기에 이제 뭐 우리 지장군님 사당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이 절개 이 강소사 뛰어내린데 여기에는 김삿갓 추정묘 그 다음에 여기는 구석기 시대 이 신석기 시대 유물 요 천동리의 철기 시대 유물 이 모든 스토리가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 강물이 흐르는 것과 안 흐르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예. 넘겨보시면. 그래서 이 소수력 발전을 이렇게 막을 경우, 여기에 지금 도돈, 요게 도돈본데 요리 넘, 이 수로가, 요리 농수로가 요리 넘어가죠. 이 물, 여기서부터 이제 제가 보기엔 싸움은 시작될 것 같아요. 용수로 확보서부터. 그리고 요 밑에는 이런 강의 개념은 없어지죠. 여기 뭐 더 말할 것도 없고, 여기 아마 뭐 우리 지역 주민들은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이 응암리의 이 절벽이 얼마나 이 때 따라 철 따라 아름다운지, 여기에 이제 물이 좀 머물러 있는 공간이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물의 3분의 1 밖에 흐르지 않는다면은 이 아름다운 여기 펜션 하는 분들도 아마 굉장히 치명적인 상처를 입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플레이 한번 해보세요. 아, 밑에 그렇지. 신재생 에너지를 만든다며 4대강에 건설한 소수력 발전소가 제값을 못하고 있습니다. 금강에만 300억이 넘는 막대한 혈세가 투입됐지만 전력 생산은 목표치를 밑돌고 일주일에 한 번 꼴로 발전이 정지되고 있습니다. 최효진 기자입니다. 금강 세종보, 공주보, 백제보에 설치된 소수력 발전소입니다. 물의 낙차로 자 잠깐만 잡아보세요. 자 잡아보세요. 수법 사업의 친환경적인 면을 강조했. 다시. 자, 네 됐습니다. 요 장면입니다. 요 장면. 지금 4대강에 설치되어 있는 소수력 발전하고 지금 평창강에 설치하는 소수력 발전은 근본적으로 개념이 다릅니다. 여기는 한 4m 정도 되는 낙차를 이용해서 그냥 물을 그대로 흘려 내려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평창 소수력 발전은 물을 가둬서 저쪽 터널로 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3km 이 흐르는 강에는 물이 없는 거죠. 중간에 아예 빼버리니까. 근데 이 소수력 발전은 그냥 흐르는 데에 발전기를 설치해갖고 그대로 내려버리는 소수력 발전이랑 아예 물을 가둬갖고 빼버리는 소수력 발전하고는 너무너무 다른 개념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더 우리 지역에 이 발전소를 설치하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플레이. 안 된다며 4대강 사업의 친환경적인 면을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계획한 금강 소수력 발전소 연간 발전량은 공주보 1,500만, 백제보 1,400만, 세종보 1,200만 킬로와트로 3만 명 넘게 사용할 규모였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딴판이었습니다. 준공 이후 4년째 연평균 발전량은 공주보 1,400만, 백제보 1,100만, 세종보 1,000만 킬로와트에 그쳐 달성률 80%대를 맴돌았습니다. 더 큰 문제는 보시설과 발전소의 점검, 보수를... 그리고 이 발전소의 사용기한은 한 30년밖에 되질 않습니다. 30년. 그런데 나중에 나오겠지만은 여기 지금 한 9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30년 동안 109억이라는 돈을 빼낼 수가 없어요. 1년에 총 발전량이 1억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70억은 아예 경제성 없이 날아가는 그런 형국이 되는 거죠. 이건 정말 이성적으로도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이 공사 진행입니다. 예. 된다는 겁니다. 부실한 시공 관리가 발전 손실을 가져온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수자원 공사는 설비 안정화 기간이고 최근 가뭄 영향으로 발전량이 예상치를 밑돌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안정화 기간은 3년 정도를 잡아요. 그 기간 동안 발전 실적이 조금 이제 부진을 해요. 네. 전체적으로 보면 발전량 반성률이 제 계획 대비 좀 이제 부진한 상황입니다. 소수력 발전소 3곳 설치에 쏟은 혈세는 무려 327억 원, 유지 관리에도 연평균 12억 원씩 꼬박꼬박 투입됩니다.
해마다 감소하는 발전 수익으로 천문학적인 혈세를 메꾸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수질 개선이라든지 녹조 제거라든지 수익으로 보이지만 금강 전체, 도시설 전체를 놓고 보면 수익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녹색 성장의 상징인 소수력 발전소, 에너지 생산 취지는 좋지만 허울 뿐은 아닌지 따져볼 때입니다. TJB 최호진입니다. 네, 이제 다음 보실 영상은 우리 소수력 발전과 비슷한 발전소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과 산천군이 건설한 소수력 발전소가 지난달 폭우로 가동이 중단됐습니다. 친환경 에너지를 생산하고 수익도 올릴 수 있다며 수십억 원을 들여 지었는데 수익은 크지 않고 환경 민원에다 복구 비용만 들게 됐습니다. 이준석 기자입니다. 지리산에서 발원해 함양과 산청으로 이어지는 임천에 31억 4천만 원을 들여 지난 2014년 준공한 음서 소수력 발전소. 물의 낙차로 전기를 만드는 발전소인데 가동이 중단됐습니다. 물을 끌어들이는 거죠. 우리 형식이 이런 형식이 될 겁니다. 미물질 유입을 차단하게 설치한 콘크리트 고정물은 완전히 붕괴돼 이처럼 물속에 자, 잡아보세요. 예, 스톱해봐요. 저도 제가 평창 생태마을에 산 지가 20년 정도가 되는데 그 우리가 폭우가 쏟아질 때는 저 위에서 있는 온갖 나무, 쓰레기 이런 게 다 떠내려오는 게 보여요. 근데 이제 물을 받으려고 또 하나의 보를 지금 좀 보가 굉장히 높아야 되겠죠. 그럼 그 보에 다 걸리면은 그 보에 걸린 것 뭐 이 뭐 강우량이 많을 때 장마철에는 전기를 많이 생산한다 그러는데 제 생각에는 장마철에 전기 많이 생산 못 합니다. 그 쌓인 자갈, 흙, 쓰레기 걷어내느냐고 가동 거의 못 할 거예요. 그 어려움을 여기가 겪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함양이 예. 플레이. 완전히 붕괴돼 이처럼 물속에 잠겨버렸습니다. 함양군은 발전시설 자체 피해는 적다며 조만간 재가동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쪽에 리프 스크린을 또 배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물질이 더들어가는 상황은 생기겠지만 발전소를 가동하는 데 문제는 사실 없습니다. 문제는 지리산 자락의 폭우가 점점 더 잦아지고 있는 점입니다. 300mm 왔는데 저 발전소가 무너지고 슬러지가 깨지고 하는 거는 해마다 그런 확률이 높다고 봐야죠. 이번 피해의 복구 비용은 3억 원가량. 발전소 가동으로 하천의 물 흐름과 생태계가 변했다는 환경민원회가 추가 비용까지 들게 된 셈입니다. 23억 원을 들여 2010년 우리도 아마 이런 식으로 물을 끌어들여서 떨어뜨려 갖고 하겠다는 그런 형식이 지금 나온 거죠. 가동이 중단됐습니다. 돌 쌓이는 거는 아마 뭐 불을 보듯 뻔한 일일 거예요. 가동이 제대로 될 리 없습니다. 여기 왜 만들었느냐 이런 생각이 드시는 거죠. 정부의 저탄소 녹색 성장 시책에 부응하겠다며 자치단체가 건설을 강행한 소수력 발전소가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준석입니다. 네. 이제 원주 방송 MBC에서 한 거를 좀 보겠습니다. 평창당의 소수력 발전소 건설이 추진되면서 주민들과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평창군도 주민 반대를 이유로 허가를 반려했지만 업체는 사업 강행을 예고하고 있어서 갈등이 심화될 전망입니다. 권기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평창강 소수력 발전소는 굽이굽이 흐르는 평창강에 300여 미터의 직선 수로를 뚫어 그 낙차로 전기를 생산하는 사업입니다. 인근 주민들은 이 사업으로 수량이 줄어들고 물길이 바뀌면 생존 자체가 위협받는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거의 약 80%가 우리 위원장님이 나오셔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물 부족 현상이나 그다음에 이제 생태계 파괴 그리고 어족 자원으로 또 먹고 사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평창군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작년 3월 하천 점용 등의 관련 인허가 신청을 반려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업체는 최근 평창군에 사업을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문서를 보내고 당장이라도 착공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강원도가 부여했던 발전 사업 허가도 오랜 행정소송 끝에 승소했다며 사업 추진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민원에 대해서 저는 뭐 그
판결해가지고, 판결해 승소해가지고 이긴 것도 있고, 그리고 지금 허가는 물사용 허가도 났습니다. 자, 잠깐만 좀 잡아보세요. 이 물사용을 잡아봐. 물사용 허가가 났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우리 사계리 대상리 대아리까지 합쳤다고, 합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주민들 동의는 없는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같이 써야 되는 물인데, 우리는 동의를 한 적이 없는데, 사용 승인이 났다고 쓰겠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뭐, 저도, 뭐, 하여튼, 우리, 여기 평창 본당신부님도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시겠다고 약속을 해 주셨는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거기에 관련된 주민들은 이 발전소 공사를 하는 순간부터 그야말로 삶의 터전이 흔들릴 거예요. 참 이게 심각한 문제인 거를 좀 알았으면, 제 바람이 그겁니다. 네. 발전사업하고도 나고. 물 사용은 혼자 쓸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사용법 위반 등에 따른 행정 사법 처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업체는 이곳에 발전시설 설치 계획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고 주민들은 대책위를 꾸려 본격적인 반대운동에 나서기로 하면서 평창강 소수력 발전소를 둘러싼 갈등은 앞으로 더 심화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자, 이제는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조금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평창 읍내 평창강 다리 밑에 내려와 있습니다. 소수력 발전소를 지금 설치 운영한다고 그러는데 마침 우리 평창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좀 막아놨어요. 물막이를 좀 해놔서 이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여기 무슨 공사를 하느냐고 물막이를 자, 잡아보세요. 잠깐 스톱해봐요. 요게 지금 자 요게 이 우리가 이제 뭐 거기다가 1세제곱미터 세카 이렇게 돼 있는데 1초에 물 1톤을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물 1톤은 가로 세로 1m 정도를 물 1톤으로 보거든요. 그러면은 여기가 지금 한 3톤 정도의 지금 물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이 중에 몇 톤을 쓰겠다고 하냐면 평상시에 2톤을 쓰겠다는 거예요. 평상시에. 그러면 이제 1톤이 이제 우리 천동리, 응암리, 마지리, 도돈리로 흘러가는 거죠. 그 강이 아니라 이제 그때부터는 개울이 되는 거죠. 개울이. 강하고 개울은 그 기후라든지 이런 영향에 완전히 다른 현상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예. 플레이. 그러니까 평창강에 흐르는 물입니다. 며칠 전에 물도 좀 비도 오고 그랬지만은 대체적으로 장마철을 빼고는 요 정도의 물이 흐른다고 보시면은 됩니다. 요 물을 막아서 소수력 발전 1메가급 발전소를 가동한다고 그럽니다.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부터 제가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수력 발전소에는 총 4기의 발전기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1호기는 2.07 세제곱미터 세카 그러니까 1초당 이거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1초당 2톤의 물을 쓰겠다는 겁니다. 1초당 2톤의 물을 쓰겠다는 것이고 이것이 215일을 이렇게 가동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만약에 유량이 많아진다면 1초당 4톤의 물을 쓰겠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발전기로는 그렇게 가동을 하겠다는 거죠. 물의 양이 많아지면 1초당 6톤의 물을 쓰겠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4호기는 1초당 8톤의 물을 쓰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평창 국민들 물 양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평창강이 평창 다리가 보이죠? 요 양이 1톤의 물이라고 그러면 가로 세로 1m 정도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약 한 3톤 정도의 물이 흘러내려가는 것 같아요. 3톤 정도 돼 보입니다. 이거를 거의 2톤을 발전소에서 쓴다 그러면은 도돈리
응암리 마지리 쪽에는 강이라는 개념은 없어지게 되겠죠. 강이라는 개념은 없어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그 지역에 많은 우리 이민들이 도돈리에 사는 분들 특별히 농사를 많이 짓는데 항상 물 때문에 많은 분쟁이 생길 겁니다. 네, 저는 지금 평창 읍내가 내려다보이는 한 1km 지점에 내려와 있습니다. 물이 흐르지 않으면은 강은 아까 잠깐 그 녹조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 도돈보부터 이런 형식이 될 거예요. 도돈보부터 낙수 떨어지는 데까지는 이런 모양을 1년 장마철을 빼고는 1년 한 320일은 이런 모양을 할 거예요. 이런 모양을 보고 그 네겔이 주민들이 과연 행복할까요? 이제 냄새도 나고 악취도 나고 썩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예, 그냥 진행해도 돼. 제 예상에는 또 우리 뭐 우리 주민들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 취수부부터 소수력 발전소 하겠다는 취수부부터 물은 3분의 1로 줄어들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요런 정도의 강이 될 겁니다. 결국은 한 3km의 강은 죽게 되겠죠. 네, 평창강은 유량이 많은 강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이 정도 들어왔는데도 발목 좀 위에까지밖에 물이 안 흐릅니다. 이 물을 3분의 2를 쓰게 되는 거죠. 3분의 2를. 이게 지금 낮은 상태죠. 강물이 많은 게 아니고 제가 여기 20년째 지금 살고 있는데 1년 365일 중에 300일 정도는 이 정도. 네, 300일 정도는 저 정도 유량이죠. 뭐 겨울에는 아예 안 흐른다고 봐야 되고 또 갈수기 때 3월 4월 달까지도 유량은 한 요 정도밖에 안 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성도 없고 또 그 밑에 많은 펜션도 있고 또 전원주택지도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다 희생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리고 그 사람들만 희생되는 것이 아니고 평창 국민들 마음도 항상 상처를 입게 대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을 빼앗는 이 소수력 발전소는 정말 우리 온 평창의 아름다운 강원도 뭐 세계에서 뭐 올림픽을 개최한 아름다운 평창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아름다움을 훼손하면 그걸 복구하는 데는 100년이 걸린다는 거 우리가 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말로 평화로운 평창 읍내에 저 발전소 하나 들어오는 바람에 온 평창 국민이 들끓고 있습니다. 네, 대대손손 물려줄 평창강을 누가 함부로 훼손하는가? 소수력 주민 동의 없는 소수력 발전소 결사 반대. 평생 살아온 내 고장 평창 소수력 발전소 꿈도 모든 리민들이 다 함께 해주셔요. 휘평리 뭐 저 약수리는 다 위쪽인데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소수력 발전은 전력 생산의 양과 전체 전력 생산에서 차지하는 기여도에 비해 환경을 훼손하는 정도가 심각하다라고 밝히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아주 평창군 번영에서도 좋은 내용을 썼습니다. 평창강을 훼손하는 것은 어머니의 젖줄을 끊는 행위다. 이 참 심오한 말을 했는데 사실은 이 강하고 인간하고는 알게 모르게 정말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참 좋은 표어인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이 지점에서 취수를 해서 요 산을 벽을 이 바위를 뚫어서 330m 길을 가서 4m 낙차를 이용해서
발전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면은 요 지점에서 취수를 하려고 그러면은 또 취수구를 만들려면은 취수구를 이렇게 이렇게 만들겠죠. 이 안쪽으로 이렇게 끌어들여 갖고 이 바위를 뚫어 갖고 331m 지점까지 내리겠죠. 97억이라는 우리의 세금을 가지고 주민들도 행복하지 않고 이 아름다운 자연도 훼손하고 경제적인 가치도 부족하고 모두에게 행복하지 않는 이 사업이 진행되게 놔둔다는 것은 이 지역 주민들의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강을 지키는 것은 우리 천둥리, 마지리, 도돈리, 응암리, 심지어 저 밑에 대상리, 대아리까지도 어찌 보면은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래서 이 소수력 발전소 설치를 못하게 하는 것은 우리의 권리이고 의무이기도 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이게 도돈리로 넘어가는 용수로 취수구입니다. 저게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물량이 1m 가로 요게 한 1m 정도 되고 지금 50cm 정도가 넘어가는 거죠. 0.5톤. 5톤 정도가 지금 도돈리로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소수력 발전소를 하면은 이거 4배만한 물이 1호기 가동할 때는 2톤을 쓸 거고 2호기는 4톤, 3호기는 6톤, 4호기는 8톤을 쓴다 그러면은 도돈리로 넘어갈 용수 여기로 이제 흘러가는 물은 없는 거죠. 없게 되는 거죠. 때문에 처음에는 다 책임진다고 그러지만은 유량이 적을 때는 소수력 발전소를 가동할 수가 없을 거예요. 이 주민들한테 물을 공급해야 되니까. 그렇다면 경제성이 떨어지는 거죠. 1메가를 생산하기 위해서 저 넓은 농토, 제가 위성 사진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겠지만은 그 넓은 농토와 이 소수력 발전소와 갈등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이 우리 주민들이 행복하게 그동안 큰 문제 없이 이곳에서 자연과 어우러져서 살아왔는데 요즘 참 저도 마음이 참 좋지가 않아요. 소수력 발전소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아름다운 그 보를 2cm에서 10cm를 유지시켜 준다고 그러는데 보로 뭐 넘어가는 물을 그 불가능한 얘기죠. 여기는 마를 겁니다. 완전히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 주고 준비해 주는 것이 우리의 도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거는 지금 도돈 보입니다. 2에서 10cm 정도의 보 높이 수량을 맞추고 그게 넘었으면은 가동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소수력 발전소. 그러니까 1cm도 안 되는데 만약에 소수력 발전소가 저 한 500m 이외에서 물을 취수해 버린다면 3분의 1을 물을 가져간다면은 여기는 거의 보의 기능을 못한다고 봐야죠. 그래서 이 물이 아마 굉장히 많이 썩기도 하고 그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여기 밑에 강에 백로들이 와서 물고기를 먹는데 뭐 그런 권리도 우리가 뺏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고민을 하는데 하루는 백로가 수십 마리가 날라와서 여기서 그 사제관 앞에 보이는 데서 플레이 해봐. 소수력 발전이 완성이 되면은 그래서 제가 급히 찍었습니다. 너무 아름답게 군무를 하는 장면은 못 잡았는데 저렇게 많은 백로가 와서 저기서 물고기를 잡아먹는 거예요. 때문에 여기는 이제 더 이상 백로들이 와서 놀 수가 없는 공간이 됐죠. 이 아름다운 자연을
우리 인간 그것도 겨우 1메가 더 백로들이 나라와 줘도 우리가 현찬을 판 국인데 다 내쫓아 버리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심미적인 행복은 없어지는 거죠. 여기는 바로 사대관 앞에서 보이는 소수력 발전소 하겠다는데 1km 밑에 아래 강입니다. 자, 이제 드론으로 평화방송에서 오늘도 촬영을 와주셨는데 드론으로 요 우리 아름다운 기가 막힌 이 지역을 찍은 걸 여러분들 한번 감상하시면서 저게 없어진다고 상상하시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천둥리로 들어간 다리입니다. 여기가 이제 취수구가 되겠죠. 취수구가 되면은 이런 아름다운 빛깔은 없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도돈 봅니다. 이 두 줄기 중에 한 줄기도 없이 흐르는 거죠. 취수구, 요 자리를 취수구 뚫어갖고, 예, 제가 보기엔 그 공사기간도 아마 어마어마한 돌을 꺼내내야 되기 때문에 그것 또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예, 여러분들 보시는 이 도돈리가 한 20만 평 정도 엄청나게 여기가 넓은 지역이죠. 아마 강원도에서도 거의 평창에서는 이렇게 넓은, 그래서 도돈리 분들이 은근히 부자들이 많다고 그러는 도돈 윤리 떨어집니다. 윤리 떨어지면은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여기는 항상 물보라가 일어날 것이고 물구름이 형성이 될 것이고 여기에 변화도 이게 또 감당이 못하는 거죠. 어떻게 될지 방류 지점입니다. 이렇게 이거는 이제 천동리 앞으로 흐르는 강입니다. 이런 거는 이제 못 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소수력 발전이 가동이 되기 시작하면은 근데 제가 보기엔 요 공간이 보물 공간입니다. 보물 공간. 더욱이 만약에 김삿갓 김병현 시인의 묘가 만약에 나중에 확인이 된다면은 제가 보기에는 뭐 그냥 완전히 차원이 달라지는 거겠죠. 여기 이제 정계산, 절계산으로 가는 길. 여기는 이제 펜션들이 꽤 있죠. 응암리에. 저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이 보가 설치되면은 저기는 더 이상 뭐 제가 펜션의 역할은 못할 거예요. 그분들은. 이 우리 생태마을 앞으로 이 돌 잠깐 잡아보세요. 예, 스톱 해봐요. 다리, 저 다리를 좀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다리 공사할 때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그랬어요. 그 앞으로 나가는데 신부님 반대 왜 안 하느냐고. 세 안이 저한테 왔어요. 하나는 도돈리로 넘어가는 거, 하나는 천동리로 넘어가는 거, 하나는 우리 생태마을 앞으로 넘어가는 거. 근데 제가 반대하지 않았어요. 왜 반대하지 않았느냐면은 도돈리 앞으로 넘어가면 이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트럭들 지나가고 천동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건설업자들이 찾아왔을 때 그냥 해라. 그때 신부님 보통 반대할 텐데 왜 안 하느냐고. 이 님비라고 그러죠. 우리 집 앞은 안 된다. 그래서 우리 집 앞으로 지나가라. 그래서 그때 제가 그냥 이 통과하게 허가를 해줬어요. 그래서 아무 문제 없이 여기 공사를 했죠. 근데 이 소수력 발전소는 우리 집의 문제이기도 하고 우리 지역 주민들의 문제이기도 하고 평창 모두의 문제이기도 하고
이거는 여기 이 위원님들이 몇 분 오셨지만은 이거는 정말로 우리 평창 군민들을 위해 일하는 각 위원들의 의무이기도 저는 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설치되면은 정말 우리들은 무능한 평창 군민이 되는 거죠. 예. 플레이. 이 도도니가 어마어마하게 넓은 농토를 갖고 있죠. 제일 많이 반대해야 되는 분들은 도도니 분들이에요. 도도니 분들. 여기 뭐 봄 되고 여름 되고 그러면은 얼마나 여기가 좀 아름다워요. 이런 거는 이제 없어진다고 봐야죠. 여기가 강소사 부인이 뛰어내린 절개산 절벽입니다. 여기 굴이 있는데 굴에서도 항전을 했다고 그러죠. 숨 쉬고 있는 강이에요. 사실은 지금도 겨우 숨 쉬고 있는 강인데 여기다가 하면은 제가 보기에는 뭐 거의 뭐 죽는다고 봐야죠. 강이 여기에 쏘가리, 여기 쏘가리 많이 나오는 거 많이 아실 거예요. 이 쏘가리도 이제 저는 수달을 한 7년 전까지 봤어요. 수달이 다니는 거를. 그 후로는 제가 못 봤는데 아양정 앞 장면입니다. 여기는 펜션이 많이 들어와 있죠. 여기는 응암리입니다. 지금 응암리. 10억 정도를 들여갖고 이 강을 줄여가면서 경제적인, 조금 이따가 제가 이제 경제적인 계산을 좀 말씀을 드릴 텐데 경제적인 것도 안 맞고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지역민이 하는 것도 아니고 참 답답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여기 사실 아양정이 이 도로가 나는 바람에 아양정이 죽었죠. 예. 자, 그렇다면은 우리 평창 소수력 발전을 하겠다는 똑같은 양의 소수력 발전이 횡성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횡성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횡성 댐에서 1년 총 그 한전에서 받는 돈이 9,5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110억을 들여 갖고 하면은 버는 돈이 9,500만 원을 벌어 가게 될 거예요. 1년에 넘겨 보세요. 다음 그렇다면은 물량이 많았을 때 풍부할 땐 14톤이 흐르고 평수량은 3톤이 흐르고 저수량 적게 올 때는 1.43톤이 오고 갈수기에는 아예 0.5톤밖에 안 흐르고 있어요. 평창강이. 이거는 공식적인 통계예요. 그러면은 이 풍수량일 때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마철에 제대로 가동하지 못할 거예요. 그 흙탕물 이런 것들 때문에. 기계 고장 때문에. 그러니까 이 3톤이 대개 우리가 제가 계속 말하는 이 3톤이 우리가 늘 쓰는 건데 이 중에 2톤을 쓰겠다는 거예요. 2톤을. 그러면은 0.5톤을 저기 도돈리에서 갖고 가면은 응암님
저기 뭐야 천둥리 마지리는 아예 물 자체를 구경을 못하게 되는 꼴이 되는 거죠. 그냥 계산적으로 이거는 누구 자료냐면은 이 소수력 발전소 하겠다는 분의 자료 집에서 제가 찾아낸 거예요. 본인도 이걸 알아요. 본인도 아는데 이거를 강행을 하겠다는 것이죠. 예. 그러면 소수력 발전에 기본적으로 1초당 2톤의 물을 발전용수로 사용하면은 도돈보에 흘려보내겠다는 유량은 1.1톤밖에 되지 않습니다. 겨울 갈쓰기에는 평창 도돈리 중에 유량 1초당 1톤이 채 안 돼요. 그러니까 소수력 발전도 운영되지 않겠죠. 만약 소수력 발전소가 물을 빼앗아 간다면 도돈보부터 소수력 발전 최종 방류 지점 3km 구간에는 더 이상 강 기능은 사라진다는 거죠. 제가 이렇게 가끔 겨울에 보면은 주민들 이 도돈보 위에서 그 이 나무 망치 들고 이렇게 그 물고기 잡는 모습이 참 보기 좋더라고요. 아, 저렇게 자연하고 어우러져서 이렇게 사는구나. 그런 건 이제 구경하지 못하는 거죠. 그 아래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횡성 소수력 발전소 연간 수익이 9,600만 원인데 평창 소수력 발전소 설치 기금 조성 구조를 보면은 총 사업비가 109억 6천만 원이에요. 97억 정부 융자금 1.5%인데 이자만 1억 4,500이에요. 그러니까 이 발전기를 돌려서 이자도 못 내는 거예요, 이자. 그러면은 사업비 12억 6천만 원은 신한은, 이게 정확한 정보가 아니긴 하지만 내 눈으로 확인을 못 해봤지만은 위원장님이 확인한 결과 개인 대출은 7% 이율이라고 그러니까 연간 이자만 8,800만 원이야. 그러면은 여기에 2억 2천만 원 정도가 이자 원금 상환은 둘째 치고 이자로만 2억 2천이 나가겠다는데 이거를 운영을 계획을 하고 허가를 내주고 이 진행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어이가 없는 거죠. 그래서 중간에 뭐 그런 경우 너무 많습니다. 중간에 공사하다가 가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도망가는 거죠. 그때는 이 부담은 그대로 우리 평창군이 떠안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죠. 평창군의 문제고 평창읍의 문제고 특별히 도돈리, 응암리, 마지리, 천둥리의 문제라는 게 이게 우리 모두의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평창 소수력 발전을 운영해도 이자도 뭐 원금은 둘째 치고 이자도 못 갚을 판이에요. 그럼 여기서 지금 수혜를 보는 사람들은 과연 누구겠느냐? 결국은 공사하는 사람들이겠죠. 공사하는 사람들은 공사비 100억을 일단은 쓰게 되니까. 그리고 주민들이나 이 지역에는 전혀 어떠한 이익도 발생하지 못하는 사업을, 그러니까 이제 이 진행되는 이 상황을 우리가 지켜만 보고 있으면은 결국은 당하는 거는 우리일 수밖에 없어요. 물론 저도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본당시민이 아주 저한테 굉장히, 평창 본당시민님이 굉장히 저한테 아주 힘을 주셨어요. 분수 방해가 갖고 상을 둘러 엎어야 되는 거라고, 원래 반대하려고. 난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안 했는데,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지금 이런 생각도 들긴 드는데, 어쨌거나 합리적으로 합당하고 타당하게 우리가 반대 이 운동을 진행해야 돼.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건 주민들의 공감대가 높아야 돼요. 전 주민들의 제가 동강댐도 참 반대한다고 엄청나게 여기 많이 왔었어요. 그때는 온 국민이 공감대가 높았기 때문에 하지 못했던 거죠. 우리 지역 주민들 전체가 똑같은 공감대를 갖고 있다면 절대 시행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공감대가 깨지면 문제가 있죠. 그 강정마을 같은 경우는 막 둘이 나눠져갖고 막 형제끼리도 싸우고 막 이러는데 여기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지면은 이 앞으로 못 나간다는 거죠. 한국에너지신문사 주관으로 지금 이 소수력 발전이 아주 머리가 지끈지끈합니다. 운영형은 긴급 점검을 지난 2월 달에 했어요. 결과 거의 모든 소수력 발전소가 파산 직전 상태에 있어요. 지금 모든 소수력 발전소가. 특별히 아까 제가 이 담지 않은 내용이 있는데 인건비를 넣지 않았어요. 소수력 발전하려면 직원 채용해야 되잖아요. 3메가에 3억 정도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다른 지역을 조사를 해보니까 1메가면 인건비가 1억이 들어가는 거야.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자 충당 2억 4천, 인건비 1억, 3억 4천. 그런데 1년에
이 발전으로 얻을 수 있는 돈은 9,600만 원. 분명히 도망갈 거라는 거죠. 이런 상태로라면은. 그런 공사를 진행하게 놔둬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원금 상환은 둘째 치고 이자도 감당 못하는, 하지만 운영 경비도 제시하지 않은 상황에 우리 그 보고서에 이게 빠져 있어요. 운영비, 인건비는 어떻게 하겠다는 게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일본은 소수력 발전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해서 무인으로 전환한 지 30년이 됩니다. 30년. 그리고 지금 일본은 아예 소수력 발전 아예 하지 않아요. 지금 일본은. 그만큼 이게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장마철에만 폭우가 오고 이게 유럽은 빙하가 녹아갖고 강이 형성이 돼 있는 데는 유량이 일정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처럼 폭우가 쏟아지고 장마철만 이거는 이게 감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은 이게 진짜 정말로 의미 없는 사업이고 위험한 우리만 힘든 게 아니라 사업을 하는 본인도 이건 너무너무 힘든 사업이죠. 넘겨봐요. 폭우, 홍수 등의 물의 양과 질도 우리가 지금 낮아지고 있죠. 투입 비용은 점점 늘어나지. 자꾸 수리해야 되고 기계에 진흙탕 끼면은 또 해야 되고 나무 끼면 또 고쳐야 되고 발전 에너지는 줄어드니 단가는 올라가는 악순환이죠. 따라서 현재 새로 소수력 발전을 짓는 것은 이윤이 남지 않... 이거는 이제 에너지 관리 공단 이사장이 하는 얘기예요. 장사이다. 그렇다면 이미 지은 것은 경제성이 있을까? 특별히 한국에는 운영비가 높죠. 16기 민간 소수력 발전 가운데 68%가 부실공사로 지금 나왔어요. 부실공사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제가 말한 3메가와트죠. 급 3억 8천만 원의 인건비가 들어가죠. 우리나라 지금 내수 시장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죠. 정부에서 계속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평창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문제도 아니라는 거죠. 통상적으로 전기 1kW를 생산하는데 평균 100원이 드는데 소수력은 350원이 들어요. 그러니까 경제성도 없는 거죠. 경제성도. 이건 한국에너지신문에서 제가 찾아낸 자료입니다. 예. 참 아름답죠. 사계절 내내 너무너무 아름다운 이 도돈입니다. 또 보세요. 겨울철에도 너무너무 아름답죠. 네. 우리 위원장님한테 제가 한 말씀 해달라고 해서 담아봤습니다. 네, 소수력발전소 반대투쟁위원회 공동위원장 이진택입니다. 우리 평창강 주변에 속한 마을들은 옛날부터 영농생활을 해왔고 불락생활을 해오면서 마을 공동체를 대대로 유지해왔던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 행복한 지역공동체를 허물고 경제성과 환경성이 심히 걱정되는 소수력발전소를 건립한다는 것은 몇몇 개인업체의 이익을 위해 평창읍 선량한 주민들에게 아픔과 고통을 주는 불편부당한 처사로밖에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물부족 국가이자 하천 건천화로 인하여 하천의 물량이 날로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더욱 무분별한 하천수 사용을 통한 소수력발전소 사업화는 앞으로 분명히 없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평창군에서는 평창강 생태하천을 조성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마당에 109억 6천만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해서 1000kW밖에 안 되는 전기를 생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횡성 갑천면에 있는 소수력발전소가 평창강 우리와 똑같은 소수력발전소 1000kW가 되겠습니다. 한전에서 구입하는 단가가 kW당 80원이고 1년에 총 구입 금액은 9,5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한전에서 민간업체한테 주는 금액이겠죠. 109억 6천만 원에 대한 1년치 이자가 1.5%와 97억에 대한 1.5% 그리고 12억 6천에 대한 자부담 7%에 대한 이자가 1년 2억 3천만 원이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자도 감당 못하는 결과가 나옵니다. 소수력 발전소 민간업체에서는 정부에서 주는
용자 109억 6천만 원 받아서 공사 대충 해놓고 몇십억 챙겨서 사업 포기하고 가버리면 하천수위 그 하강으로 여기에 따른 생태계 파괴, 농업용수 부족, 그리고 방류수의 낙차에 따른 물안개 현상으로 농작물 피해 등 이 모든 피해와 환경복구는 고스란히 평창 읍민들에게 오게 되겠습니다. 반대투쟁위원회는 41개리 1만 읍민과 함께 소수력발전소 건립은 단호하고 강력하게 반대할 것을 선언합니다. 마지막, 예, 마지막 이 장면, 아주 생뚱맞은 장면을 제가 여기다 넣습니다. 제가 예, 워낙 그 목욕을 좋아해갖고 예, 평창 여기 예, 목욕탕에 거의 매일 가다 오늘도 제가 가갖고 제일 먼저 갖고 아침 6시에 갖고 물 받아갖고 목욕하고 나왔는데 저는 뭐 수원 교구 신부이지만은 예, 이미 이제 평창 사람이 다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왜 이 사진을 왜 실었느냐 하면은 제가 평창에 살면서 가게를 가도 문 열어놓고 주인이 나가 있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리고 전화번호 12 전화하라고. 가게 문도 그냥 열어놓고 거기 가보면 전화하라고 그러는 경우도 너무 많고 목욕탕을 가봐도 귀찮아서 그런지 어쩐지 옷을 옷장에다 넣고 문 잠그고 들어가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냥 벗어놓고 그냥 들어가요. 근데 여기 보면은 핸드폰도 있고 지갑도 있어요. 얼마나 이 아름다운 사람들이에요. 그 서울에서 여기 장사하러 온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 신부님, 자기가 스크린 골프를 하는데 이런데 처음 봤대. 자기가 뭐 일이 있어갖고 오후 1시에 갔는데 5시에 왔는데 채 하나 안 없어지고 그리고 돈도 다 자기네들이 치고 놓고 간대. 서울에서는 꿈도 꿀 수 없는 일이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거기에 동감합니다. 공감합니다. 평창 우리 읍민들 뭐 본인들은 어떨지 모르지만은 제가 뭐 전국에 다니면서 전 세계 다니면서 이렇게 보면은 여기처럼 평화로운 데가 없어요. 여기처럼 사람이 좋은 데가 없어요. 그런데 이 좋은 이 행복한 공간에 이 정말 되지도 않는 이 사업이 진행된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가슴이 아프죠. 그래서 우리 이장님들 이하 오늘 또 의원님들도 오시고 특별히 읍장님도 오셨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우리들이 공감대를 형성해서 발전소를 없애고 아예 그 계획을 취소시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은 정말 그 지역에 아까 제가 만들어 놓은 스토리를 우리들이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정말 구석기, 신석기, 임진왜란, 가깝게는 김삿갓, 그 노까지, 그 아들까지 여기 살았으니 이게 얼마나 이게 아름다운, 이 아름답게 꾸미기만 한다면 정말 뭐 진부나 저기 용평 스키장 있는 데보다도 더 행복한 공동체로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